베네수엘라의 한 경찰서에서 수감자들이 유치장 벽을 뚫어 탈출을 시도했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. 외신에 따르면 당시 20여 명의 수감자들은 경찰들의 워크숍으로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유치장 벽에 사람 한 명이 겨우 빠져나올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정원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했는데요. 하지만 워크숍에 참석한 30여 명의 경찰들이 마침 벽 바깥에 정원에 모여 있었고 결국 탈옥범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.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마치 경찰들이 탈옥을 돕는 것 같다며 오해하기도 했다는데요. 해당 경찰서 측은 앞으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치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네요.